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일상 속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로 인해 병원비, 생활비 지출이 많아진다면 막막하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인데요.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며 개인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출근 버스의 급회전으로 인한 골절로 승객당 15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으며 춘천시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유가족에게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내 시민안전보험 탭에서 거주지역 홈페이지로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통서류와 기타 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후 보험금은 약 4주 내에 지급되게 되며 지연될 경우 사유와 추후 지급 예정일 또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혹시나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 제도는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주소지 기준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 꿀팁이었습니다.